네, 저는 소통으로 이제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김민혁 강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성장통이 있었어요. 제가 이때 당시에 강의가 3건이었어요. 평균적으로.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요? 제가 소득이 60%가 감소해서 월 200으로 떨어집니다. 이 12는 뭘까요? 이건 뭐냐? 제가 이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강사 관련된 책을 12권을 제가 구매를 합니다. 지금 요게 12권이 담기진 않았는데, 12권의 책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. 근데 그 중에서, 제가 12권 중에서 일단 네 번째 봤던 게요 퇴사 말고 강사라는 책이었어요.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, 제가 퇴사 말고 강사 이 책만 눈에 빠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. 그 이유가 이 퇴사 말고 강사 이책 내용도 너무나 좋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게, 아, 이 강의를 내가 막상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내 브랜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이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. 진짜 강의가 있어 했는데 작년에 뭐 이렇게 기수가 이미 끝났더라고요. 아, 뭐야, 그럼 이제 강의 안 하나 했는데 새롭게 기술을 모집을 한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신청했던 게 퇴사 말고 강사 5기.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.